안녕하세요, 문추입니다. 이번 영상은 삼겹살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산 미국산 돼지고요. 제가 저번에 이걸 한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빵도 괜찮고 비계도 적당하고 살도 맛있고 괜찮아서 한번 더 사봤어요. 이게 한국산 한돈보다는 역폭이 좁아서 괜찮더라고요. 폭이 좁은 게 왜 좋은지는 제가 이따가 진행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까볼게요. 자, 이 통삼겹은 크게 뭐 손질할 거는 많이 없습니다. 위에 붙은 이런 기름, 그리고 여기 붙은 여기 막 요거만 제거하면 딱히 뭐 손질할 거는 없어요. 뭐 이 정도면 대충 손질 끝났고, 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스는 요 정도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요 두 부분이 끝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찌개에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솔직히 스펙 안 나옵니다. 좀 안 이뻐서. 뭐 구이용 삼겹살을 팔면 얇게 썰어서 뭐 좋은 거에 이렇게 끼워서 넣겠는데, 저는 통삼겹 스테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알아서 그냥 소비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방층이 그렇게 너무 심하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좀 두꺼운 부분도 있죠. 네, 전체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먹어봤을 때는 확실히 한돈보다는 좀 고소한 맛이 적긴 해요. 하지만 매우 괜찮았습니다. 가격 대비 이 정도 두께 스펙들이 지금 한 250에서 300g으로 맞췄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왜 폭이 좁으면 좋냐, 폭이 길면 같은 250g을 맞추더라도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니까 얇아질 수밖에 없는데, 폭이 좁으면 250도 이렇게 도톰하게 썰 수 있습니다. 저같이 삼겹살로 스테이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폭이 좁은 삼겹살이 좋죠. 두께가 두껍고 짧으면 그만큼 이쁘니까요. 요걸로 제가 하는 수비드 통삼겹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안 나는 살들은 찌개용으로 대충 크게 크게 썰어서 보관하셨다가 김치찌개나 뭐 돼지찌개 이런 거 할 때 넣으면 맛있겠죠. 이 칼집은 부드럽거나 뭐 간을 더 잘 넣기 위한 게 아니고 순전히 보기입니다. 어차피 수비도 하면 엄청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뭐 부드럽기 위해서 넣는 건 아니에요. 올리브오일,
자, 60도 세팅해 놨고요. 온도가 아직 달성되지 않더라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번에 했듯이 이걸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번에 푹 넣으면 압력에 의해서 공기가 확 빠지겠죠, 순식간에. 그리고 이렇게까지 넣은 다음에 여기를 집락을 닫으면 자, 이렇게 물 안에서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집게 같은 걸로 여기 고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저는 한 2시간 정도 놔둘게요. 자, 저번 등갈비 수비드 영상에서 수비드를 당장 다 소진하지 않고 보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었어요. 수비드를 꺼내자마자 얼음물에 바로 식혀준 다음에 그냥 냉장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한 며칠은 큰 문제가 없어요. 따뜻한 물에서 냉장을 풀고 나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제가 하는 일반 벌꿀통 삼겹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등갈비 영상에서 썼던 그 방법으로 반 틈은 벌꿀통 삼겹, 또 나머지는 바베큐 소스를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자, 가니쉬로 코스트코에서 산 감자를 한번 구워볼게요. 이게 미니 알감자인데 저도 처음 사봤어요. 이게 210도에서 뭐 16분 정도 돌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게. 여기에 오일을 살짝 뿌려줄게요, 밑에. 16분 기다려 보겠습니다. 냉 다 풀렸고요. 이 반쪽은 소스에 졸일 거고 이 반쪽은 바로 시어링을 할 거예요. 자, 내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잘 익었죠? 약간 선홍빛 도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괜찮아요. 자, 튀김 가루를 살짝 묻혔습니다. 얘는 일반 시어링. 기름을 살짝 묻혀야지, 아니, 기름을 살짝 둘러야지 많이 두르면 삼겹살은 엄청 많이 튀어요. 이게 겉이 살짝 코팅이 되면 기름을 조금 따라줍니다. 버터, 마늘, 바베큐 소스, 졸여주고요. 시어링 색이 이쁘게 나죠? 고기 볶은 기름에 야채도 볶아줍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완성입니다. 좀 대충해서 플레이팅이 참 안 이쁘네요. 그래도 맛은 확실하겠죠. 이게 벌꿀통삼겹이고 이게 저번에 등갈비처럼 소스에 살짝 졸인 겁니다. 위에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뿌렸고요.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부드럽습니다. 감자도, 코스트코 감자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감자냐, 고구마냐. 약간, 얘가 상큼한 허브가 묻어 있어서 뭔가 리프레시 되는 게 있어요. 감자 먹는데도 상큼한 맛이 있어요. 그때 뿌려진 게 뭐 버터랑 허브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너무 맛있습니다. 메쉬 식감은 거의 뭐 메쉬 포테이토 같은 느낌 나네요. 그러면 이 소스. 얘가 더 맛있습니다. 와, 바베큐 소스로 졸이니까 정말 맛있어. 이거는 그냥 뭐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맛이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감자도 어우 괜찮은 것 같아요. 코스트코에서 파니까 한번 분위기 낼 때 사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